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종종 무조건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종종 소모적이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뢰를 저버린 사람. 신뢰를 깨고 배신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신뢰가 필요하거나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존중하지 않는 사람. 개인의 경계와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